사련이긴 하지만 차체가 낮고 여기 돌들이 뾰족해서 혹시라도 차 밑에 뭔가 부딪혀서 깨진다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갈 수 있어? 잘못하면 빠지니까. 빨리 가야 돼. 오케이. 저 강 건너야 돼. 이건 천천히 가도 되고요. 오 마이 갓. 여기는 낮아. 근데 저 요 두걸 두걸 미냐? 벌써. 길이 좋았다, 험했다, 잘못 들었다, 다시 돌아 나오기를 반복하니까 뒤에 꼬마가 계속 내려서 걸어가겠다고. 솔직히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하긴 했어요. 8시 50분. 아직도 가고 있어요. 3시간이면 도착할 줄 알았던 온천이 가도 가도 끝이 없고 무조건 마을이 보이면 숙소부터 잡자고 했어요.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기사를 무조건 쉬고 가자고 했습니다. 밤에는 위험하거든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숙소가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모텔. 야, 이게 완전 오리지널 모텔. 옛날식인가 봐. 아이고야. 하수구가 없어요. 물도 없고 이런 데서도 자보는 것도 몽골 체험이니까. 가다 보면 길이 나오겠죠. 쉬워 보여도 쉽지 않은 길이에요. 진창이라 비가 와가지고 물이 땅이 질어졌어요. 기억난다. 거기 어떻게 갈지 알아? 어떻게 갈지? 아 무슨 스티치시다. 진흙 뻘이라서 여기 길 조금만 잘못 들어오면 여기 진창에 빠져요. 그래서 차 바퀴 지나간 곳을 잘 찾고 잘 넘어간 곳을 찾아서 넘어가야 돼. 여기로 넘어갔어요.
드디어 온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온천이 몇 군데 되는데 저희는 자고 갈 게 아니라서 잠시 한 서너 시간 머물다 갈 거라 네고를 해봤는데 잘 안 먹히더라고요. 예전에는 샤워만 하는 거 한 만 2그릭 정도 받았는데 지금은 택도 없습니다. 여기가 침대 4개짜리 보통 이렇게래요. 보통 4개인데 지금 몇 개 있는지 모르겠네요. 남자, 이쪽은 여자.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의자 있고 그래도 캐비넷이 있어 다행이에요. 샤워실. 이렇게 커튼으로 여기 물이 안 받아져 있어요. 여기도 물이 담겨 있으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을 텐데 여름에는 아마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온천.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분해놨어요. 그래서 좋긴 한데 어차피 물 사이로 보여요. 물은 계속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밤에 멋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남자. 남자탕이 좀 더 크죠? 길고. 좋네요. 샤워하고 온천하는데 3, 4만 2그릭에서 비싼데 6만 2그릭까지도 요구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는 시설은 좀 노후화됐지만 청소는 깨끗이 잘 돼 있더라고요. 다른 곳 예전에 온천 이용했을 때 물때가 많이 껴서 미끌미끌하고 좀 지저분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저녁에 못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울란바타라로 출발합니다. 샤워도 했겠다, 밥도 먹었겠다, 노골노골해서 잠시 침대에 누워서 눈 좀 붙였고 이제 피로도 풀었으니 다시 출발해야겠죠? 울란바토르 도착하면 한 10시 넘을 것 같습니다. 말들이 꽤 많구나. 말들 저쪽으로 다 몰려. 망하지. 천천히 천천히. 편한지 얼마 안 됐다. 미리 일주일 정도 됐다. 아장아장아장아장. 뭘 먹었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깜빡하셨다면 꼭 눌러주세요.